아주 문발 초등학교 윤정원입니다. 많아서 기억 못하겠어요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야? 윤정원이요. 윤정원이야? 나는 김지용이라 그래. 머리는 군인 같은데 말하는 거는 개그맨 개그맨 같아? 같아요. 내 좀 개그맨 같고. 나는 근데 사실 음악가야. 그다음에 나는 너 다섯 살부터 피아노 시작했다며. 그때 나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쭉 해왔어. 형도 바이올린도 할수 있고 뭐 드럼도 칠수 있고. 왜냐면 진짜 피아노라는 악기가 좀 우리 혼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악기고. 어? 네. 근데 왜 피아노야? 바이올린을 하면은 독주회 할때 마땅히 좋은 모습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피아노 할때 연주하는 게 아, 무대 올라가는 게 좋아? 좋아. 네. 무대를 올라가서 하려면 이렇게 말도 이렇게 팍팍팍팍팍 나와야 된다. 자기소개할 때. 저 이름은? 해봐. 더 세게. 저 이름은 윤정원입니다. 이제 카메라 보고. 저 이름은 윤정원입니다. 저는 피아니스트입니다. 저는 피아니스트입니다. 카메라 딱 보고. 그 피아노 또왜 좋은 줄 알아? 피아노는 일단 온 오케스트라를 할 수가 있어, 우리가. 진짜 기를 잘 쓰면 그 다음에 많은 악기들을 이제 계속 듣고 하면 그게 피아노를 다 표현을 할수 있어. 나의 최고의 목표는 항상 연주할 때 세계의 베스트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네. 너도 그렇게 생각해? 네. 진짜? 네. 진짜? 네. 진짜? 네. 그럼 됐고. 얼만큼 연습하고 그러는데. 4시간이나 4시간 많이 어머나, 줘요. 많이 하네. 엄마가 막 시켜? 아니면 네가 저절로 그냥 네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야? 엄마가 시킬 때도 있고. 너 근데 이때까지 네가 아주 열심히 한다고 말을 했는데 너의 실력을 내가 직접 보고 싶은데 좀 보여주면 안 돼? 네. 알겠어. 잘 친대. 보이싱이 아주 너무 잘한다, 너. 이거. 너무 좋다. 너무 타고난 지주가 있다. 한번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삶을 살면서 더 많은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음악이 저절로도 나올 것 같아. 너무 막 연습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고, 어?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다 하면서 느끼면서 그게 다 음악에 들어가 있거든. 왜냐면 음악가든 작곡가든 다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그거를 적은 거니까, 어? 그거를 조금 더 느껴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. 저는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은데 뭘 찾으면 또 이거라고 싶고 또 이걸 또 깊이 찾았으면 또 이거라고 싶고 계속 돌아가요. 계속 돌아가? 근데 다 깊이 파는 거야? 하나하나 다? 아니요. 진짜 그러려면 진짜 힘이 많이 들지. 근데 그거 아주 좋은 그 태도인 것 같아. 나는 요즘에 슈베르트에 아주 많이 빠져 있거든.
형이 만으로 31이거든. 근데 슈베르트가 31살 때 아쉽게도 돌아가셨어. 어? 네. 근데 좀 이런 나이도 그렇고 슈베르트의 삶이 이렇게 읽어보면 미국말로 하지만 parallel, 이 공감점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.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, 슈베르트 하면서. 너 듣고 싶어? 네. 잘 쳤어. 다행이다. 슈베르트에게 뭐가 좋았어? 딱 그냥 딱 처음에 오는 생각. 약간 슬픈 느낌? 약간 슬펐어? 많이요. 많이 슬펐어? 좋은 슬픔이 아니면 아 이건 좀 심하게 슬프다. 좋은 슬픔. 좋은 슬픔? 네. 하이파이브. 원래 본인처럼 보였는데 연주하고 보니까 피아니스트예요. 아 그래? 개그맨은? 개그맨 아니요. 아 진짜? 네. 선생님은 10살 때 어떤 식으로 피아노 쳐주셨어요? 어떤 식으로 피아노를 쳤냐? 어떤 식으로 피아노? 기억이 안 나네. 가끔 가다가 요즘보다 훨씬 더 잘 쳤다고 나는 생각을 해. 그 동영상에 아직 있어. 그거를 보면 아 그래도 뭔가 했구나, 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많이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해. 좀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 때가 있어. 이렇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. 근데 그럴수록 자기의 음악을 믿으면 훨씬 더 기쁘게 그 삶을 살 수 있어. 꿀팁인 것 같아. 피아니스트가 돼서 우주 과학자가 돼. 피아니스트가 돼서 우주 과학자가 네. 된다. 와. 꿈이 아주 크네. 네. 그 두 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? 근데 엄마는 할 수 있대요. 어머니 최고. 어릴 때 선생님도 꿈 많았어요? 너만큼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막 우주 생각 같은 거 없었거든.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내 꿈이 아 연습 좀 그만하고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다. 그게 희망이었어. 나도 우주에 가고 싶어. 네가 가면 나 같이 데려가면 안 돼?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할게. 약속. 근데 음악적으로는 나의 음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많이 생겼고
나만한 거를 난 너무 찾고 싶고 적고 싶고 그런 걸 나누고 싶은 거야. 좋은 친구, 좋은 사람 항상 만나서 어? 네. 좋은 사람이 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너한테 딱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어? 그런 사람을 항상 옆에다가 많이 두고 살았으면 나는 너한테 그런 소원입니다. 꼭 약속. 네. 그 다음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형한테 또 연락해도 돼요. 연락해줄게. 오늘 형 만나러 나고 이제 여기서 너무 좋은 연주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. 네. 너무 수고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. 네. 오케이? 사연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지금처럼 아름다운 여지를 말해. 지금처럼 아름답게. 아, 안 믿어 나짐 네 말. 이제 피아니스트 말고 군인 해도 될 것 같아. 군인 해도 될 것 같아? 네. 갑자기?